취업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젊은이들. 점점 쌓여가는 스트레스에 하나둘씩 문제들도 생겨납니다. 범죄 조직에 가입하려고 면접까지 본 취업 준비생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취업에 대한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이런 어처구니 없는 취업난 속에 빚어진 우리 사회의 슬픈 단면인데요. 취업이 안 돼 사회 불만이 쌓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남들에게 화풀이를 해서 해를 입히는가 하면 우울증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의 몸과 마음이 조금씩 병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취업 스트레스가 단순히 시기적으로 거치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이것이 지속되게 되면 결국은 자포자기적 심정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도 피하게 되고 점점점 외톨이처럼 사회적 은둔형으로 이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취업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본인의 어떤 그 모든 생활과 마음가짐을 지배하는 거죠. 강남의 한 어학원. 얼마 전 대학을 졸업한 뒤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승현 씨. 학교 선배의 권유로 6개월간 콘텐츠 마케팅 일을 한 경험을 살려 진로를 결정했습니다. 목표로 했던 토익 점수를 딴 뒤에 각종 자격증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점점 커져가는 중국의 콘텐츠 시장에 대비해 중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제가 뭐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외부 활동, 대외 활동 같은 걸 좀 많이 한 편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좀 스펙적으로 좀 밀리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그런 걱정도 있고요. 졸업 후 소위 백수가 된 그는 자신도 모르게 부모님 눈치가 보인다고 말합니다. 하다못해 책 한 권을 사는 것도 모두 돈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제일 부담스러운 거는 좀 경제적인 부분이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또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은 그 시간 동안 준비를 못 하니까 이제 그런 좀 적절한 조절이 필요한데 경제적인 걸 생각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취업 준비를 같이 하다가 뭐 취업이 안 되면 괜히 그 탓을 또 뭐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못했다 이런 탓을 할까봐 좀 그런 부분도 걱정되고. 매일매일 비슷한 일상을 보내는 승현 씨에게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청년 취업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나이도 다르고 또 진로도 다르지만 삶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청년들로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들어가기가 좀 쉽지 않고 아니면 이제 조그마한 뭐 방송사들을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페이가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조금 고민이 많이 돼서 공기업도 같이 지금 준비를 좀 하려고. 지인들은 또 대기업에 들어간 형들이 좀 있어서 얘기 들어보면 아 이게 돈이 정말 문제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겠구나라는 생각 들고 아무래도 돈 하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돈은 너무 못 버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요즘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만들어라 그러는데 부랑이에요? 명훈이요. 그 말한 선배는 결국 회사 그만두고 아프리카 갔거든요. 이제 기업에서 아 이거 좀 중요시 한다더라. 그러니까 뭐 토익, 토스 또 막 또 여러 가지 공모전 같은 것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또 이제 저도 그런 거 똑같이 따라가서 하고 약간 좀 그런 자기만의 그런 색깔을 좀 가지는 것보다는 이제 기업들이 이런 걸 조금 중요시 한다더라. 다 이런 거 한다더라 하니까 다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을 보면은 마음이 아프죠. 네. 열심히 하는데 안 되고 그 친구 자꾸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 친구들이 자기가 못나서 떨어진 줄 알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마음이 아프죠. 어머니 아버지께서 뭐 친구 아들 딸이 뭐 어디에 됐다더라 이런 말을 들으면은 굉장히 그게 나도 잘하고 싶은데 그게 너무 속상한데 또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또 다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잘하겠다고는 말하지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저도 좋은 아들 딸 되고 싶은데 자랑하고 싶은 아들 딸이 되고 싶은데
그 점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 혹은 주변 사람들이 기대에 내가 못 미치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니까. 누구에게나 어려운 취업. 하지만 승현 씨는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데요. 자신이 꿈꾸는 회사에 당당히 입사한 모습을 상상하며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 위에 선배들도 계속 취업을 못하고 이렇게 경제도 조금씩 안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게 쌓여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그 와중에도 누군가는 취업을 해서 가니까 되게 절망적이면서도 희망적인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들지만 누군가는 되니까 그 누군가가 내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펙 경쟁을 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만으로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는 직업, 바로 공무원입니다. 취업 준비생 중 약 40%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해고에 대한 불안감도 일반 기업보다 덜하기 때문에 소위 신의 직장이라 불리며 매년 경쟁률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올해 23살의 석규 씨도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자취를 하면서 공부한 지 반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경영학과에 막 입학했을 무렵에는 회계사가 되고 싶었지만 마음을 바꿨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요 대기업 같은 데 들어갔을 때 이제 중간에 아웃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적어도 뭐 나이가 먹고 한 40, 50 됐을 때까지도 그나마 안정적이고 할 수 있을 만한 게 찾아보니까 이제 공무원 쪽이 아닐까. 석규 씨의 하루 일과는 단조로운 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학교 도서관에 간 뒤 하루 종일 책과 씨름합니다. 혼자 공부하며 문득 불안해지는 건 과연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이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시험이니까 제 운도 따라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 실력이 느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시험을 보지 않으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도 내가 공부를 하는 게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하다가 뭐 운이 안 좋아서 또는 내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이 되게 크죠, 요즘 들어. 시험에 대한 불안에도 불구하고 이 공부를 포기할 수 없는 건 학벌이나 스펙에 상관없이 자신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사회에서 학벌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뭐 요즘 대학생들이 과외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도 보면은 뭐 서울대를 나왔다든지 스카이를 나온 친구들이 수능 성적이 좋지만 가르치는 거는 능력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과외 문의를 한다거나 했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학교가 어디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뭐 제가 다니는 학교를 얘기하면은 아 하고서 아 저는 서울대학교 선생님을 찾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억울할 때가 많죠. 그 친구들이 나보다 학벌은 좋지만 내가 더 잘 가르칠 수도 있는 건데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바로. 사람들과 함께 맥주를 마시며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 석규 씨. 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를 공부를 시작하면서 친구들을 만날 시간조차 내기 어려워졌는데요. 석규 씨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누군가 툭 한마디 던지면 그렇지 하고 포기할 것 같아 잘한 거라 토닥이면 왈칵 그런 석규 씨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건 역시 가족입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 이제 들어가. 여기 밥은 먹었어? 그냥 편의점에서 때웠지 뭐. 여기 힘든데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냥 천천히 해. 알았어. 다른 거 뭐 저기 한 건 없어? 그냥 뭐 맨날 똑같지 뭐. 저기 날씨가 추워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단 말이야. 감기 안 걸리게 머리 잘 챙기고. 앞으로는 안 되니까. 잘 챙겨. 몸 잘 챙기고 밥도 좀 잘 챙겨 먹고 또 반찬 또 필요하면 얘기해. 엄마가 또 보내줄 테니까 엄마가 알았어. 가든지 아니면 뭐. 미안해 내 사랑 너의 자랑이 되고 싶은데 지친 내 하루 위로만 바래. 그냥 스스로를 약간 최면을 주는 것 같아요. 되게 자존감을 높이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나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뭐 하면 돼.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건데 뭐 불평불만 하지 말고 그냥 하자 이런 거를 계속 내가 제일 잘났어 이런 마인드를 계속 저한테 주입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거 하나 믿고 더 계속 하는 거죠 지금. 모든 걸 되돌릴 수 없어. 우리나라 공무원 준비생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 중에 하나는 노량진 학원가입니다. 공무원 시험 강의를 듣기 위해 전국에서 젊은이들이 몰려드는데요. 요즘은 단순한 강의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자습 시간 관리까지 해주는 강제 자습반이 인기입니다. 강제 자습반은 말 그대로 학생들의 공부와 상담, 생활까지 모든 것을 관리자의 통제 아래 두는 겁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살벌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수험생들 다리 떨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지우개 지우는 것도 저희는 금지를 시켜요. 그러니까 지우개 지우면 벌점을 저희가 부과를 해요. 왜냐면은 이게 사실 일반 저 같은 경우는 좀 둔감한 타입이라 잘 모르겠는데 지우개 지우면 책상이 흔들리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역사원한테 방해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좀 뭐랄까 강압적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게 뭐냐면요. 수험생들은 저마다 그 치열한 마음들을 다 갖고 있는데 그 어떤 그 신분의 특성상 슬럼프에 많이 빠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좀 인위적으로 그 환경을 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로지 공부라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모인 학생들은 칸막이 없는 책상 너머로 서로를 견제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26살의 정우 씨도 공부에만 집중하고 싶어 4개월 전 강제 자습반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혼자 공부를 하다 보면 좀 주변의 유혹 같은 거에 좀 이렇게 넘어가기도 쉽고 나태해지기가 쉬운데 이렇게 좀 강제로라도 교시제로 관리를 받다 보면 아무래도 생활 같은 거에 규칙적으로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한창 하고 싶은 게 많은 나이. 주말까지 학원에 나와 공부에 몰두할 수 있는 건 목표를 달성했을 때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효도해야죠. 어떻게죠? 네, 부모님이 이렇게 밀어주시고 지금 기다려주시는 거니까 이제 부모님도 되게 좀 걱정도 많이 하실 텐데 이렇게 저한테 부담 안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에 감사하니까.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연애하고 싶어요. 취업이 아닌 창업에 도전해 새로운 시장을 직접 만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함께 텃밭을 가꾸는 소셜 벤처 기업의 노순호 대표입니다. 그는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을 1대1로 매칭해 발달장애인의 사회성을 키워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통 취업을 준비할 나이인 그가 창업에 도전하게 된 건 누구보다 자신이 이 일을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우리 애가 지금까지 살면서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당신이 유일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세 명 중에 두 명이 친구가 단 한 명도 없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학교에서든지 아니면 일자리라든지 뭐 기능이 좋아서 취업을 하더라도 오랜 기간 일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은 친구만 한 명이 생겨도 이러한 문제들이 많은 부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좀 자신감을 갖게 된 계기가 되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항상 갖고 있지만 자신의 선택에 후회는 전혀 없다는 순호 씨. 그는 청년들이 제대로 꿈을 생각해 볼 기회조차 주지 않는 사회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하나씩 먹고 저것도 하나 줄래? 대기업에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꿈이 없는 게 아니고, 공무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미션이 없는 게 아닌데, 좀 이 사회 자체가 너무 조건으로만 사실은 강요하는 것 자체가 좀 우리 세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좀 생각 자체를 좀 너무 제한을 두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